현재 자신과 상관없는 항목을 제외하고 80% 이상 잘하고 있다면 사업에서 대박이 나거나 복권에 당첨되지 않아도 반드시 조용하게 10년 안에 원하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다음 질문의 80% 이상 그렇다라고 말하면 나는 당신이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고 80% 이상 부자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다음 질문들을 보고 답을 적어보기 바란다. 1. 나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2. 나는 정직하고 옳은 방법으로 부자가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 3. 나는 내가 부자라 생각하는 돈의 목표가 정확히 있다. 4. 한 달 수입의 20% 이상을 저축할 수 있다. 5. 나는 3에서 목표하는 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6. 나는 노동 외에 투자로 노동에서 버는 돈만큼 벌고 있거나 벌 수 있다고 믿는다. 7. 내 인생에서 앞으로 10년 이상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 8. 나는 1년에 투자에 관련된 책 3권을 포함해서 총 10권 이상 읽는다. 9. 나는 투자 공부를 주당 5시간 이상 한다. 10. 특정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여 이익을 낸 적이 있거나 보유 중이다. 11. 나는 지금 미국 연방준비은행 현재 금리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 12. 나는 내가 사는 나라의 소비자물가 지수가 지난달보다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고 있다. 13. 나는 내 주변에 나보다 10배 이상 부자인 지인이 있고 자주 만날 수 있다. 14. 나는 경제 신문이나 기사를 정기적으로 읽는다. 15. 나는 지난 3년간 지갑, 가방, 전화기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적이 없다. 16. 나는 복리를 이해하고 복리로 생긴 이익을 복리로 투자하고 있다. 17. 나는 신용카드가 없거나 잔액을 매월 모두 정산한다. 18. 나는 내 명의의 집을 가지고 있다. 19. 자동차를 사면 5년 이상 타며 지난 3년간 무사고다. 20. 나는 현재 잘 사용하지 않으면서 계약 때문에 지불하고 있는 월 전기 지출이 없다. 21. 지난 3개월 사이에 기억이 나갈 정도로 술을 먹은 적이 한 차례 이하다. 22. 치료를 위해 먹는 약이 3가지가 넘지 않는다. 23.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운동을 한다. 24. 하루에 6시간 이상의 수면과 2시간 이상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 25. 자신이나 부양가족 중에 중병을 앓는 사람이 없다. 26. 배가 터지게 밥을 먹은 적이 한 달에 두 차례 이하다. 27. 계약서나 영수증을 날짜별로 모아두는 곳이 정해져 있다. 28. 각종 암호가 잘 정리되고 있고 항상 업데이트하고 있다. 29. 지난 3년간 경찰서나 법원에 다녀온 일이 없다. 30. 배우자나 가족도 이 질문에 80% 이상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이 질문들은 한 사람의 경제 습관과 지식 혹은 생활 태도를 통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키고 불려나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만들어 본 것이다. 질문은 개인의 생활 환경, 가족, 버릇, 습성, 태도, 건강 상태, 경제적 지식, 관심도, 공부 등을 고려해 만들어 본 것이다. 이 30가지 질문 중에 현재 자신과 상관없는 항목을 제외하고 80% 이상 잘하고 있다면 사업에서 대박이 나거나 복권에 당첨되지 않아도 반드시 조용하게 10년 안에 원하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반대로 상당 부분에 아니다 라고 답을 했다면 이 책 돈의 속성 구석구석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 읽고 태도와 습관을 고치기를 권한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책 부분의 소주제는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는지 알 수 있는 30개 질문 이 부분이었습니다. 필자는 2년 전에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 책을 읽고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필자가 인생 추천 책 중에 3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배울 점들이 많았던 책이었습니다. 이번에 스노우 폭스북스에서 초판 발행 후 김승호 회장님의 추가 메시지를 담아서 200쇄 기념 개정 증보판으로 발행된 책인데요. 저희 채널에서는
일부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반드시 꼭 구매하여 읽고 소장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30가지 질문에 80% 이상 답을 할 수 있다면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김승호 회장님의 말씀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필자도 이 30가지 질문에서 24개 이상 내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필자도 몇 개 항목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이나 태도를 고쳐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돈의 속성 책은 정말로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 200쇄 기념 계정증 복판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